무슨 피자를 먹지? 불고기, 포테이토, 고구마. 아, 너무 고민돼. 친구들 안녕, 엘리예요. 친구들 혹시 피자 좋아하나요? 엄청 좋아할걸. 엘리도 토핑이 가득가득 다양하게 들어간 피자 엄청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엘리가 피자를 만들러 왔어요. 자, 오늘 엘리랑 함께 피자도 만들어보고 엘리가 오늘 특별 토핑도 준비해왔거든요. 아주 특별한 피자 한번 만들어봐요. 자, 그러면 엘리가 간다. 슝! 렛츠고! 출발! 자, 일단 첫 번째로 음식을 만들 때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니까 손을 씻어볼게요. 물을 채우고 비누를 묻힌 다음 물기를 제거해줘요. 손소독제를 짜줍니다. 손소독까지 완료한다면 짜란! 그러면 깨끗한 손 완성! 그럼 이제 진짜 피자를 만들러 가볼까요? 출발! 자, 일단은 친구들 우리가 알다시피 피자는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이 돌을 이렇게 넓히는 작업을 할 거예요. 슬라임처럼 슉 늘어나거든요? 되게 가볍고 말랑말랑하게 짜란! 여기 마지막만 남았다. 짠짠짠! 짠! 자, 그럼 이렇게 돌을 다 늘렸고 이번에는 구멍을 뿅뿅뿅뿅 내줄게요. 숙성된 돌이라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이걸로 구멍을 내주는 거예요. 짠짠짠짠짠! 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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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짜란! 자,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원형 피자의 밑바탕이 되었잖아요. 근데 오늘 엘리가 만들고 싶은 건 좀 특별한 하트 피자란 말이지. 칼을 이용해서 하트를 만들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을 향한 커다란 엘리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여기를 쏙 잘라내면 될 것 같거든요. 어때? 되게 좋은 생각이지? 그럼 여기를 아주 살짝 움집을 내서 하트 모양이 아닌데 얘는 이렇게 이렇게 동글려서 모양을 잡으면 될 것 같고 여기를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그 하트 끝모양이 딱 될 것 같거든요? 친구들,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피자를 먹을 때 혹시 끝에 두꺼운 빵 부분, 크러스트 부분을 안 먹는 친구들 있나요, 혹시? 사실 어릴 적 엘리는 크러스트를 안 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엘리도 크러스트를 먹게 되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크러스트를 안 남기고 다 먹게 되었냐? 바로 고구마 무스! 엘리가 한번 고구마 무스를 가득 떠볼게요. 짠짠짠짠짠 나옵니다! 하트 모양을 만들었으니까 하트 모양으로 무스를 짜면 되는 거예요. 하트 고구마 무스 완성! 이제 피자의 기본이 될 토마토 소스를 쭉 끓여줄게요. 리는 토마토 소스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가득가득. 친구들, 이제 뭐가 남았죠? 바로 토핑의 시간이에요! 자, 토핑 주세요! 짜란! 일단 첫 번째로 올려줘야 되는 건 치즈래요. 아주 골고루 올려줘요. 이 다음에 여기를 도화지 삼아서 이제 엘리가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여기 다양한 야채가 있으니까 한번 꽃을 그려볼게요. 엘리가 좋아하는 페퍼로니가 있거든요. 페퍼로니를 이렇게 놓고 이 옥수수로 이렇게 꽃잎을 그리는 거죠. 총총총총 총총총총 박아주면 꽃! 꽃 같은가? 엘리 눈엔 꽃 같은데? 아! 줄기를 추가해주면 되지. 우리 친구들이 안 좋아하는 피망이지만 짠짠짠짠. 오! 해바라기 같잖아? 너무 예쁜데? 친구들, 피자 위에 올라가면 진짜 맛있는 게 뭔지 알아요? 바로 이 고기예요. 이 고기로 이 기쁨을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눈을 이렇게 한 다음에 스마일을 그릴 거예요. 정말 단순하지? 고기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니까. 이 피자를 보는 엘리의 마음, 스마일. 페퍼로니를 또 올려놓고 엄청난 생각이 났어. 친구들, 하늘에 뭐가 있죠? 구름이 있죠. 구름이 되어줄 버섯도 올려줄게요. 자,
밑에 땅에는 이렇게 페퍼로니도 조금 더 깔아줄게요. 땅처럼 보이기 위해서 많이 겹쳐서 이렇게 올려줄게요. 절대 애기가 페퍼로니를 많이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땅처럼 보여야 되니까, 이 꽃잎이랑 달라야 되니까. 그래서 차별화를 두고자 페퍼로니를 이렇게 겹쳐서 올리는 것이지, 절대 엘리가 페퍼로니를 엄청 좋아해서 그렇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게 페퍼로니도 꽉꽉 채워주고, 이 빈 공간에는, 빈 공간을 용납할 수 없어. 여기는 치즈를 다 넣어서 빈 공간을 채워줄 거예요. 짠짠짠짠짠. 아주 영양가 있고 아름다운 하트 피자가 완성되었어요. 자, 그러면 아름다운 하트 피자에 활용 점정을 더해줄 체다 치즈를 솔솔솔솔 뿌려볼게요. 여기 크러스트 주변으로 딱 뿌리면 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 가장 맛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하트 피자를 완성했는데요. 이걸 오븐으로 보내기 전에 하나 더 만들고 싶거든요, 엘리가. 사실은 오늘 엘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엄청 특별한 토핑들을 한가득 사왔어요. 자료 화면 보고 오시죠. 엘리가 생각했을 때 꼭 사야 되는 거, 일단은 초콜릿 젤, 그다음에 초콜릿, 그다음에 젤리, 그리고 그리고 엘리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피자를 생각했어요. 근데 아주 시크릿이기 때문에 지금 소리만 들려주고, 혹시 맛있어? 소리만 들려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독특한 피자 기대해주세요. 안녕. 자, 그럼 엘리와 두 번째 피자 엘리 마음대로 만들어 볼게요. 친구들, 아까보다 토핑이 훨씬 더 많아졌죠? 엘리가 마트에 가서 아주 열심히 고민한 끝에 생각해온 재료들입니다. 하하, 어떤 피자가 될지 너무너무 기대돼! 일단은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구멍을 뿅뿅뿅뿅 내줄게요. 한번 해봐서 잘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는 아까는 하트 모양을 만들었었잖아요. 이번에는 더 특이한 모양을 만들려고 생각을 해왔어요. 바로 별 모양! 자, 그럼 엘리가 별 모양으로 자르는 거 보여줄게요. 이렇게 할 줄 알았지? 아니야. 이 치즈를 이용해서 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려준 다음에 그 주변을 잘라주는 거래요. 선을 이렇게 맞춰서, 별 모양에 맞춰서 치즈를 싹 덮어줄게요. 벌써 별 하나를 완성했어요. 자, 이쪽도 덮어볼게요. 마지막 별 꼭지점까지. 짜란 짠. 너무 놀랍잖아. 친구들, 엘리의 요리 실력이 좀 는 것 같아요. 이 다섯 조각 안에 다 다른 맛을 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예요. 하나는 초콜릿 잼이고 하나는 딸기 잼이에요. 아까는 우리가 토마토 소스를 바탕에다 깔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스, 누구누구 뭐죠? 바로 초콜릿이에요. 오. 친구들, 초콜릿 피자 혹시 생각해본 적 있어요? 엘리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엔 우리 아까 치즈를 솔솔솔솔 뿌렸었죠. 그것처럼 동그라미 초콜릿을 솔솔솔솔, 이 초코가 오븐 안에서 녹으면 어떻게 될까? 바나나를 올려주고, 아, 그 다음에 마시멜로도 넣어줘야 되는데, 가운데다가 꾹 눌러줄게요. 바나나가 조금 더 중화를 해줄 거기 때문에 바나나를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오! 잠깐만, 이렇게 하니까 눈, 코가 됐어. 그 다음 조각은 샌드위치 조합이에요. 피자도 결국은 빵의 종류란 말이죠. 무슨 조합으로 먹었을 때 우리가 맛있었나 라는 생각을 엘리가 좀 곰곰이 해봤어요. 그때 생각난 것이 바로 샌드위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어간 소스가 뭐죠? 맞아요, 딸기잼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살살살 발라주고, 샌드위치니까 햄을 또 올려주고, 과일도 또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자꾸만 눈, 코, 입까지 있잖아. 왜지? 세 번째 조각은 고기 조합입니다. 친구들 깜짝 놀랐을 수도 있으니까 엘리가 토마토 소스를 펼쳐줄게요.
자,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치즈를 먼저 뿌린다. 치킨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린 치킨도 좋아하거든요. 그다음에는 옆쪽에는 산뜻한 그런 메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딸기잼을 베이스로 바르고. 친구들 무화과 먹어본 적 있나요? 벨리는 사실 말린 무화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과일의 상큼한 조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린 무화과를 넣을 거예요. 짜라란. 그다음에 베이컨. 이거는 샌드위치 2. 자, 그럼 마지막 조합이 남았죠? 마지막 조각은 가장 좋아하는 걸로 해야 해요. 그 생각이 나자마자 떠오른 것은 바로 이 고구마 무스였습니다. 고구마 무스가 가득한 피자가 제일 좋아요. 세상에서 고구마 피자가 제일 좋아. 잠깐만, 침착해. 토마토 소스와 집중해, 집중해. 적당량의 치즈. 모든 준비는 끝났다. 고구마 가득. 아이스크림처럼 기가 막히게 한 조각을 이렇게. 너무 잘 짰어. 짜라란. 이렇게 해서 엘리의 다섯 가지만 피자 완성! 다들 먹어보고 싶지? 봐라. 자, 그럼 엘리는 이렇게 두 판의 피자를 완성했으니까 이제 진짜로 오븐에 구우러 가볼게요. 출발! 엘리가 만든 두 판의 피자가 나왔습니다! 일단 심혈을 기울인 별 모양 피자는 불가사리가 되었고요. 하트 모양 피자는 연꽃잎이 되었어요. 어때요, 친구들? 엘리 하트와 별 아주 좀 느껴지나요? 엘리는 사실 지금 내가 뭘 만들었었더라? 라고 지금 약간 헷갈리는 수준의 생각 외에 무엇인가가 나왔는데, 여기 있는 하트 피자는 사실 여기 들어있는 것들이 다 모두 우리가 피자에 으레 올려 먹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쉽지 않은 이 피자 있죠? 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약간 단 것 같거든요? 한번 잘 잘라볼게요. 딸기잼이 막 흘러내려. 자, 이것이 첫 번째 조각. 딸기잼이 너무 좋은데? 그 다음 무시무시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두 조각이 남았죠? 초콜릿 가득 피자, 고기 가득 피자. 잘 나눠보았는데요. 시식을 해봐야겠죠? 네, 친구들, 사실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릴리가 그렇게 많이 먹진 못해요. 조금씩 조금씩 먹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할 거는 이 초콜릿 피자겠죠? 바나나를 여기다 주고. 아, 마시멜로도. 어머! 마시멜로가 진짜 짱이야. 릴린 사실 여기 굳은 줄 알거니? 아니, 혹시네. 짜라란. 세상에. 마시멜로도 듬뿍 떠갈게요. 어머! 세상에! 한 입에 먹어볼게요. 정말 평범한 초콜릿 빵 맛이에요. 되게 따뜻한 초콜릿 빵이에요. 친구들, 너무나도 놀랍게도 초콜릿 피자는 정말 멀쩡하고 맛있어요. 사실 만들면서 약간의 그 좀 맛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초콜릿 빵을 계속 먹잖아요. 이건 그렇게 이상한 조합이 아닌 걸. 근데 하나 조금 이상한 건 있어. 바나나는 구우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구우니까 약간 새콤한 맛이 나면서 조금 별로예요. 구운 바나나가 별로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구운 잼이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샌드위치에 딸기잼을 올려 먹는 것처럼 특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햄 조각도 있고 방울토마토 조각도 있거든요. 짠. 이 조합도 놀랍게도 맛있어. 근데 친구들, 딸기잼은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데워지면서 지금 이게 물처럼 흐르고 있거든요, 딸기잼이. 근데 그게 기분이 뭔가 좋지 않아. 이걸 만들 때
이런 맛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맛은 안 나는데 그거 다른 방향으로 맛있어요. 오븐에 구워지면서 원래 우리가 본디 상상했던 그 맛과는 조금 달라지는데 그게 뭔가 오묘하고 맛있어. 그러면 세 번째 조각, 고기 조각. 토핑 너무 잘 어울려. 이 친구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맛있는 소고기, 맛있는 치킨, 그것을 감싸주는 피자 도우. 최고의 조합이에요. 이 3박자가 아주 어마무시하게 잘 떨어져서 그냥 맛있어요. 대박. 오늘 전반적으로 다 성공하고 있잖아. 다음 조각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엘리의 기대감이 지금 증폭되고 있거든요. 무화과 샌드위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이컨과 무화과, 딸기잼의 조화가 어떻게 어우러질지. 나의 이 안목에 감동받았어. 그래서 엘리가 무화과를 사랑하는 거야. 엘리 사실 피자 천재인 거 아니야? 이 아이디어 뺏겨가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 엘리가 먼저 엘리 피자로 땅땅땅 한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맛있는 걸 먹었는데 엘리의 이제 최애 조합이 사실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구마 무스 마지막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배가 부르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자를 거예요. 좋아, 이것까진 먹을 수 있어. 고구마 피자는 언제나 멋있습니다, 친구들. 고구마가 최고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오늘 다른 게 너무 충격적으로 맛있어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충격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너무 잘 아는 맛이니까. 자, 오늘 엘리가 만든 다섯 가지 피자, 요 종류의 순위를 매기자면 일단 첫 번째, 엘리의 최애 피자인 고구마 무스 피자를 맨 위에다가 뒀을 때 일단 이 초코 피자는 정말 정말 최고였어요. 그 다음은 고기 피자죠. 치킨과 소고기와 피자의 이 3박자가 기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1위. 그 다음 이 딸기 샌드위치. 딸기 샌드위치 조금 애매합니다. 딸기 샌드위치보다는 초코가 더 맛있었어요. 그 다음 무화과. 무화과가 또 얘보다 맛있었거든? 그러면 무화과를 3위로 올립시다. 그러면 자, 순위가 정리되었어. 그럼 고구마 피자가 꼴찌이잖아. 자, 1위부터 다시 정리해서 발표해 줄게요. 1위는 고기 피자. 축하드립니다. 2위 초콜릿 피자. 축하드립니다. 3위 무화과 피자. 진짜 무화과의 과육 진짜 장난 아니었고요. 진짜 너무 맛있었고요. 그 다음에 딸기 샌드위치. 아, 굉장히 큰 성과를 노렸지만 사실 기대한 것보단 조금 미미했다. 그냥 다른 친구들이 너무 잘해줘서. 그래서 4위 고구마 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항상 사랑한단다. 내 맘 알지? 자, 그리고 엘리가 만든 사랑의 피자가 있죠. 친구들이 향한 마음 혹시 전해지나요? 사실 위에다가 치즈를 너무 많이 뿌려서 그 아까 뭘 그렸었는지 잠깐 기억이 안 날 뻔했거든요. 근데 아까 만들었던 구름이 이렇게 있고 스마일 모양은 눈이 잘 안 보이고 있고 페퍼로니가 이 땅을 진짜 잘 만들어줬는데 옥수수가 지금 치즈에 가려서 잘 안 보이게 됐어요. 아, 아쉽네. 그리고 피망도 너무 얇아. 두 겹씩 했었어야 됐나 봐. 두 겹씩 했었으면 그 친구들이 안 좋아할까 봐서 한 겹씩만 했는데 두 겹씩 했으면 아주 잘 보였을 것 같아요. 이 하트가 뾰족하게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부풀어 오르면서 그 뾰족함이 좀 사라지긴 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좀 하트 모양인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이렇게 해서 엘리가 피자를 두 판이나 만들어봤는데요.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하트 피자도 만들고 별 모양 피자도 만들고 각각 다섯 가지의 다른 맛을 구현해봤어요. 아, 이 다섯 가지의 맛을 생각해내려면 굉장히 머리가 아팠는데 생각보다 다 맛있게 나와서 특히 초코피자. 이상할 줄 알았지만 생각 외로 진짜 진짜 맛있었다고요. 친구들도 나중에 꼭 초코피자 만들어보기예요.
오늘 엘리가 이 하트 피자도 먹으면 너무 좋겠지만 다섯 가지 피자를 먹은 관계로 지금 살짝 배가 불러서 이 피자는 내일 엘리가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친구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곳에서 또 만나기로 해요. 친구들, 안녕!